4차례나 한국 시리즈 우승컵을 들어올린 프로야구단 SK 와이번스가 신세계 이마트에 인수됩니다. 오늘 전해진 이 소식에 깜짝 놀란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마트가 SK 와이번스를 인수한 배경은 무엇이고 앞으로 프로야구계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짚어보겠습니다. 저희 뉴스 하이킥에서 금요일마다 스포츠 뉴스 정리해주는 분이죠. 엠스풀 뉴스 도상현 기자입니다. 도상현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 그런데 네. 어제 저녁부터 조금씩 뭐 이런 인수 관련된 그 정보들이 나오긴 했지만 실제로 이렇게 성사되니까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네. 그런데 뭐 전문가들, 스포츠 취재 기자들은 미리 알고 계셨던 거 아니에요? 아, 이게 사실 며칠 전부터 뭐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서 네. 이 핵폭탄급 썰이 터질 것이다라는 아. 이제 소식이 미리 돌기는 돌았었습니다. 그러니까 루머 같은 게 돌긴 돌았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랬을 때 저는 이제 이 소식 외에도 이제 네. 몇 가지 큰 소식들이 좀 있기 때문에 아 이게 이건가?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었고 예. 저도 사실은 이 이마트의 인수 소식을 또 알지 못했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게 아하. 뭐 구단 담당 기자들도 마찬가지고 또 심지어는 네. 이제 구단 직원들도 이 모르는 일이다. 또 심지어 뭐 단장까지도 몰랐다 이런 얘기가 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구단 쪽에서도 2021년 계약직 뭐 인턴 채용 공고 뭐 이런 것들을 미리 올린 상황에서 조금은 더 갑작스러웠다. 아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게 뭐 구단 말고 이제 기업 쪽 이제 SK 기업 쪽 수뇌부에 문의한 중견급 기자들이 좀 냄새를 맡고 또 이제 보도를 한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이게 이렇게 물밑에서 직원들도 모르게 진행이 됐다 이러면서 이제 좀 VIP의 의사가 좀 많이 반영이 된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좀 많이 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룹의 최상층에서만 아주 극비리에 진행됐다 이렇게 이해가 되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 프로야구가요 그렇게 돈을 많이 버는 수익사업은 아니잖아요. 일반적으로 네. 사회공헌사업 이렇게 알려져 있고 돈을 쓰고 네. 그 봉사하고 팬들에게 뭔가 서비스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신세계가 지금 이 시점에 여러 가지 경제도 어려운데 큰 돈이 드는 프로야구단 인수를 하는 배경 뭘로 봐야 될까요? 그니까 이제 정용진 부회장이 이제 이마트와 또 SSG 뭐 씁닷컴을 활용을 해서 이제 온오프라인 통합하는 뭐 유통 시장을 구축하겠다. 그리고 네. 지금 이제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또 비대면 또 배송 이런 것들이 굉장히 또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이제 프로야구는 이제 팬들과 좀 호흡하는 그런 스포츠이기 때문에 소비재 위주의 그룹에게는 좀 좋은 매개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아, 홍보 효과가 있다. 그렇습니다. 예. 최근에 정용진 부회장도 유통업의 경쟁 상대는 뭐 이제 다른 뭐 유통업 뭐 이런 구단 뭐 기업들이 아니라 네. 테마파크나 야구장이라는 얘기를 또 했었거든요. 예. 이게 뭐 야구의 경쟁 상대는 뭐 유튜브나 혹은 영화다 뭐 이런 거랑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러면서 이제 이 젊은 층들에게 좀 어필할 수 있는 또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무엇이냐 네. 라는 판단을 이제 프로야구로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야구와 함께 연계할 수 있는 경험이 좀 많지 않겠느냐. 이런 것이 이제 좀 신세계 측의 분석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요. 반대로 SK는 또 정보통신 소비자들과 소통하고 젊은 층과 끈끈한 관계 유지해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리고 SK그룹이 지금 재정난에 시달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왜 갑자기 이렇게 야구, 프로야구단을, 잘 나가는 프로야구단을 내놓게 되는 거죠? 이게 사실은 이 경영 악화 때문에 스포츠단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네. 이제 이 프로야구 역사에 또 처음 있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게요. SK 측에서는 사업성에 좀 의구심이 든다면 이제 뭐 과감하게 정리를 하겠다. 뭐 이런 기조를 보여준 것 같은데요. 이러면서 뭐 다른 구단들도 살짝 좀 눈치를 보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프로야구의 출범부터가 네. 이 정권의 압박 때문에 끌고 온 패스포츠다. 뭐 이런 좀 시각도 좀 있고 네. 1세대 오너의 야구 사랑이 없으면 좀 유지하기가 어려운 그런 종목이라는 분위기가 좀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야구단이 좀 자생할 필요가 있다. 이 얘기가 많이 나왔었고 이 소비재 위주의 기업이 아니면 뭐 이거 굳이 운영을 해야 되느냐? 혹은 이제 뭐 기업 홍보 명목으로 이제 매년 뭐 몇백억씩 들어가는 게 과연 이 홍보의 실익이 얼마나 되느냐? 여기에 네. 대한 좀 의문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 SK 입장에서도 조금 빠른 결단을 내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SK도 사실 이게 야구단뿐만 아니라요. 이제 SK T1 이제 페이커 선수가 있는 그
프로 게임단이잖아요. 네네. 여기도 이제 컴캐스트 미국의 미국 기업이거든요. 네. 여기와 이제 합작 법인을 출범해서 좀 약간 지분을 정리하는 부분도 있었고 이러면서 이제 서울 SK나이츠 뭐 농구단까지도 지금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 예. 이건 뭐 복잡한 비즈니스적인 문제가 다 구단마다 있군요. 네. 그리고 인수 대금이 1,352억 원입니다. 지금까지 프로야구 역사상 최대 인수액이라고 하는데 이거 싸게 잘 산 겁니까? 비싸게 잘 판 겁니까? 어느 쪽이 더 협상을 잘한 걸로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구장과 토지를 딱 제외했을 때 천억 원이거든요. 네. 이제 천억 원이 야구단의 가치다라고 봤을 때는 아 이게 과연 비싼 것인가 싼 것인가 좀 적절한 것인가에 네. 대해서는 왈가왈부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경영 악화가 아니라 좀 야구 프로 야구도 프로 야구단도 좀 사업적인 가치가 있다라고 해서 지금은 신세계가 좀 인수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랬을 때는 좀 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게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서 미리 좀 이 인수를 해놓는다라고 좀 생각을 했을 때는 네. 다소 뭐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좀 신세계 쪽에서 좀 의미 있는 베팅이 아닐까 생각이 좀 들고요. 네. 동시에 얘기가 나왔었던 게 이제 이 두산 베어스가 모기업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많이 어렵죠. 왜 두산을 안 사고 혹은 이제 키움 히어로즈를 안 사고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네. 이 두산 쪽은 판매 의지가 전혀 없다. 이 오너층의 의지가 좀 강한 그런 상황이고요. 네. 키움은 좀 지배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에 인수에 좀 껄끄러워한 것이 아닌가 하는 네. 분석이 있습니다. 자, 이제 인천 팬들이 가장 좀 민감하고 궁금해하실 부분이에요. 네. 연고지 그대로 인천에 둡니까? 그리고 구단명은 어떻게 됩니까? 네, 인천에 연고지 계속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구단의 고용 승계도 또 100% 하겠다. 이제 인천 야구에 뭐 적통을 잇겠다. 이것은 정말 인천 팬들에게 정말 다행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전 네. 과거 때 이제 현대가 인천에 있다가 수원으로 가면서 팬분들이 정말 상처를 많이 받으시고 그렇죠. 또 슬퍼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쌍방울도 전주에서 옮겨갔잖아요. 맞죠. 예, 네, 맞습니다. 예. 이제 그랬을 때는 인천 그리고 이제 SK라는 구단이 SK 와이번스라는 구단이 지자체와 또 마케팅 협력이 꾸준히 이루어졌었던 구단, 또 대표적으로 스포테인먼트를 기조 내세웠던 구단이기 때문에 네. 인천시와도 또 각별하게 좀 긴밀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예. 이 구단 뭐 네이밍, 엠블럼, 캐릭터 뭐 이런 것들을 조만간 확정을 하고 3월 중에 정식으로 출범을 한다고 하는데 네. 이제 팬들이 이제 정용진 부회장 SNS에 가서 다 댓글을 정말 많이 달고 있습니다. 그러겠죠. 이 구단 예. 이름 때문에 네. 이마트 쪽보다는 조금 다른 쪽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 왜냐면 이제 뭐 이마트 트레이더스, 뭐 이마트 카트라이더스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도 들었어요. 예. 네, 이 팬들 네. 입장에서는 조금 예. 이마트라는 게 앞에 붙는 게 거부감이 들 수도 있기 때문에 아하. 제 생각에는 뭐 신세계 쪽으로 네이밍이 되지 않을까 혹은 이제 SSG 이제 쓱 쪽으로 갔을 때는 이게 SSG 뭐라고 이제 부른다면 좀 발음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아무래도 조금 신세계 쪽으로 네이밍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이제 2021 시즌 곧 이제 스프링 캠프 시작해야 되고 시범 경기 들어가고 해야 될 텐데 시간이 많지 않아요? 지금 이렇게 인수인계 이루어지고 네이밍 정하고 정상적으로 인천 팀이 올 패넌트레이스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미 구단 쪽에서는 창단 준비를 위한 실무팀이 구성이 됐다. 네. 그리고 최대한 신속하게 구단 출범 관련할 실무 협의를 또 마칠 예정이라고 이제 밝혔거든요. 예. 이제 KBO 입장에서도 이게 뭐 해체 후 재창단이라든지 조금 복잡한 과정을 걸치는 게 아니라 그냥 100% 인수이기 때문에 네. 회원 자격을 양도받을 수 있는 승인 절차만 거치면 이게 좀 자연스럽게 좀 인수가 될 수 있는 그런 절차더라고요. 네. 이게 이사회 심의를 통과하고 뭐 이제 가입금 납부하고 이런 절차들만 좀 남아있을 뿐이고 정상적으로 이제 리그에 참여할 수 있겠다라는 계산이 좀 서는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절차상 문제는 전혀 없다. 그럼 절차는 예, 그렇지만 팀의 성적이나 이 프로야구 전반에 끼칠 영향 이런 것들은 문제는 없겠습니까? 사실은 SK가 와이번스가 지난해에 이 9위를 또 차지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예. 좀 아쉬움이 많았는데요. 이제 뭐 최주환 선수도 SK 와이번스와 계약을 했는데 이제 또
새로운 팀에서 좀 뛰게 돼서 좀 네. 당황스럽긴 하겠지만 이 전력 보강을 위해서 꽤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예. 2021 시즌에는 좀 반등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네. 사실 스포츠 업계에 있어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수 있겠다라는 좀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 신세계 측에서도 이게 야구단이 홍보 혹은 이제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이걸 네.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예. 국내 스포츠 업계에도 좀 많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은 분이 문자 보내주고 계십니다. 1373님, 세월의 흐름을 따라 국내 구단 중 절반이 명칭을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선수들이 있고 팬들이 있는 한 야구는 영원할 것입니다. 프로야구여 영원하라 forever. 네, 여기까지 듣죠. 엠스포 뉴스 도상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